말씀하셔야 돼. 마음은 고맙다마는 내가 지 매일 나가서 농사 짓는 노인네가 반지가 뭐가 필요했겠노. 그러고 젊을 때 한 푼에서 애껴서 뭘 생각을 해야지. 기분 내킨 데 펑펑 쓰면 나중에 나 있으면 우짤라 극하노. 옆에서 보고 있자 그 내 닭 따라서 극한다. 아,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래 엄마. 저기 어? 이런 거 안 사와도 내가 자네 마음 충분히 아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절대 사오지 마래. 아이, 내 나갔다 온다. 아니, 못 보던 반지네? 우리 나서방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기다. 아니, 나서방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 우리 나서방이 그래 보는 눈이 째게 아닌나, 응? 좋겠네. 아이고, 뭐, 좋기는 뭐, 그, 주는 상의가 결심해서 내가 받아붙지. 아이고, 저라. 어, 어서와. 아이고, 왔나? 형님도 마침 여기 계셨네요. 아, 네. 복지회관 세면대 고쳤다면서요? 아, 그럼. 우리 나서방이 막 싹 고쳐놨다. 아, 추운데 고생했네요. 근데 그저께 설거지 도와줄 때까지 끼고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 반지 하나 떨어진 거 없었어요? 아니, 반지? 아니, 예, 아들놈이 생일 선물이라고 해준 건데 잃어버렸거든요. 보통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고 혹시나 싶어서요. 형님, 어? 그 반지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어, 이거 우리 사이가 선물로 사준 거다. 아니, 내 반지네. 아이고, 아, 무슨 소리고. 이거 우리 나서방이 사준 거라 카이, 참말로. 반지 안에 한번 보세요. 제 이름이랑 생일이랑 적혀 있을 테니까요. 응? 어쩌지? 줬다고 해야 하는 건데. 아휴, 진짜 이거 미치겠네. 여보. 어?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엄마도 좋으면서 괜히 그러시는 걸 거야. 다 우리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안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저기, 내가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오늘 우리 미용실 끝나고 나가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간만에 기분 좀 내자. 어때? 엄마, 진짜야? 정말이야? 그래. 우와, 엄마 최고. 엄마 짱짱. 엄마 사랑해요. 아,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엄마 걸려서 그래? 그럼. 그렇지, 뭐. 아니, 어디 갔다 오셔? 엄마! 진짜 너무한다. 아니, 반지 하나 선물한 게 그렇게 잘못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사이가 큰맘 맞고 선물한 건데 성의를 봐서라도. 여보, 그만해. 엄마! 내가 미쳐 진짜.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면 입안에 가시가 돋지? 아, 나도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 장모님 선물이냐고 물어보길래 순간 당황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꼴도 보이시니까 당장 나가. 아, 여보. 당장 안 나가? 아유, 나 나가. 아유, 나갈게.